윈도우 10에서 녹음하는 방법은 검색창을 클릭 후 녹음기라고 입력을 한 다음 음성 녹음기를 클릭한 후에 파란색 마이크를 클릭하면 녹음이 됩니다. 파란색 마이크를 클릭하면 녹음이 됩니다. 하얀색 네모를 누르면 저장이 되고 삼각형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재생이 됩니다. 파란색 마이크를 클릭하면 녹음이 됩니다. 하얀색 네모를 누르면 가로 점 3개를 클릭을 하면 파일이 저장된 위치가 열립니다. 보통 내 문서에 소리 녹음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윈도우 7에서 녹음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왼쪽 아래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검색창에서 녹음기 입력 후에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녹음 시작을 누르면 녹음이 됩니다. 녹음 중지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찾기 쉽게 바탕화면으로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적어줍니다. 저장된 파일을 들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녹음이 됩니다. 녹음 중지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